주화는 귀하고 희소할수록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정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수집을 위해서 그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1970년 10원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인터넷 거서 파는 쇼핑몰에서 파는 이런 1970년 10원짜리를 보게 됐는데요. 사용 주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가격이 25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왜 25만 원에 팔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세를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격을 높이 책정을 해서 파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저는 주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라고 광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듯이 사용 주화인데 이렇게 비싸게 올려놨더라고요. 이 사용 주화는 사실상 가치가 별로 없죠. 발행수가 1970년 같은 경우 10원짜리 같은 경우 거의 1억 5천 이상 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주화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970년도 10원짜리가 어떤 게 비쌀까요? 바로 미사용이 비쌉니다. 미사용 같은 경우 1970년도 10원짜리 같은 경우 미사용이라 해도 보통 한 10만 원 내외 정도 거래가 됩니다. 물론 등급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를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61등급, 그리고 63등급, 62등급, 이렇게 그레이딩을 받아서 등급을 받은 이 미사용 주화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보통 제가 본 기억으로는 한 14만원에서 한 18만 원 요 정도 선에서 61등급, 62등급, 63등급 여기 요 정도 14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이 등급은 비슷한 가격이 나오냐면 미사용 주화를 그레이딩을 보냈을 때 61, 60, 63등급이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63등급이 좀 상태에 따라서 좀더 높게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64등급 같은 경우 한 20만 원 정도 내외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65등급 같은 경우 한 30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데요. 사실상 그레이딩 된 주화 같은 경우 이렇게 66등급이나 65등급 이런 거는 거래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시세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전에 거래된 가격이 30만 원이다. 그 후에 한 번도 거래가 안 됐다면 지금 시세가 사실상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시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들은 1년 전이나 2년 전에 거래된 가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로 이게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70년도 66등급 같은 경우 최근 거래된 가격은 없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못 받아도 최소한 66등급 같은 경우 한 6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사실상 거래된 가격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뭐 얼마다 확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화는 귀하고 희소할수록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정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수집을 위해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수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66등급, 70년도 이런 거 미사용 고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60만 원이라 해도 굉장히 싼 거지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도 안 되는 가격 막 있잖아요. 이런 건 하나에 뭐 30원, 50원 해도 사실상 살 사람도 있겠지만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량으로 상태가 좋은 것들을 갖고 와서 사용주화를 판다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 자체가 제가 주화에 대해서 모른다고 홍보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수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